아홉 번째 임기응변 방어진입니다. 실전 난이도고요. When doing intel work in the field, you need to know how to improvise. A hit squad has been sent after your source and has the building surrounded. As your ammunition and defenses are limited, you will need to manage your resources to protect your asset. Cap Can is our best operator for this kind of situation. His signature entry denial devices will help you neutralize enemies as they attempt to breach. 네, 시작하는 맵은 클럽하우스. 오퍼레이터는 방어팀 스페셜너츠 소속 헥터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여섯 번째 상황 인질 보호와 함께 디펜스 상황 디펜스를 하는 상황이고요. 리인포스도 해야 되고 와이어도 깔아야 되고 와이어도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함정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되게 할 게 많은 여섯 번째 인질 보호와 달리 할 게 많은 상황입니다. 다시 다행이다. 이번에는 잡았죠? 네, 잡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50 남은 상황, 아까 전 포격으로 2명 사살, 그리고 2개의 리인포스 또는 2개의 나무 바리케이드를 강화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전 함정이 폭파됐던 곳에 다시 설치를 해주고요. 제가 추천드린 장소는 여기에 와이어가 있었죠? 여기 와이어 쪽에 이렇게 깔아주고 다시 하나 깔아주고 여기를 바라보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 제일 현명합니다. 한 명 더 있었죠? 계속 떨어지네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대충 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도 보충이 있죠? 보충을 통해서 리인포스랑 와이어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3번? 3번 또는 2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똑같이 여기에도 가시와이어를 다시 해줍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 다시 아까 전 장소로 복귀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아, 참 이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도트 사이트랑 솜기를 가지고 있는 SMG 그리고 일반 권총이지만 솜기가 없네요. 이쪽입니다. 이렇게 방패는 칼로 잡아주시고요. 두 명을 모두 잡았죠? 칼로 다 버렸네. 그냥 잡으시면 끝이 납니다. 이쪽에서 두 명 들어왔다가 세 명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 명 두 명 떨어지고 이렇게 끝난 것 같네요.
막으실 곳은 동굴 쪽, 계단 쪽, 그리고 밑에 사다리 쪽입니다. 총 3개의 구역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인질 뒤에 있는 리인포스된 쪽에, 인질 뒤에 있는 나무벽 쪽에 리인포스를 해주신 다음에 사다리 쪽에 와이어를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브리칭 차지가 소리 나면은 바로 가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임기응변 방어전이었습니다.